다른 데서 풍선을 쐬? 죽여버리겠어. 정말 열받아. 뽀뽀찜 내 꽃뿅. 오늘 상대 좋은데 그러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 다 예쁘다 그러지? 왜 그러지? 나 어제 쉬어서 그런가? 컨디션을 잘 회복한 건가? 아닌데 나 어저께 몸살 나가지고 땀 엄청 흘렸어. 아파서 살 빠진 건가? 4끼 먹었는데? 원래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잘 먹으라 그래가지고 4끼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고요? 처음에는 이제 좀 덜 아픈 줄 알고 피자를 먹었다가 다음에 닭죽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그 주먹밥에다가 덮밥까지 먹었는데 어머!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저 형 닉이 없어 그러는데 요즘엔 근데 아프리카도 그냥 나 때문에 잠깐 보는 거지 빼고가 지금 아프리카 할 그게 아니래. 자리 형은 봤어 근데 그러네.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가리지 말만 저러고 짜증 잘 안 내요 그런데 맞아 나 짜증 안 내 진짜 여러분. 되게 내가 보면 뱉고 다른 데서 풍선을 쐬? 죽여버리겠어 뭐 이러지 않아요 저는. 말만 이렇게 하지고 뭐 그래 그렇구나. 방금 꽁트 한거 꽁트 이런 거 있잖아 막 뺏고야 너 지금 다른 방에서 깠다고? 너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정말 열받아. 연락 차단. 하루 연락 차단. 전화 안 받아. 난 그런 적 없어 맞지? 뺏고야 난 그런 적 없어. 개 웃겨. 저렇게 길게 말 안 해요. 그냥 야 자냐? 저 자냐? 에꾸야 안 되겠어. 내가 어떻게 진짜 소중한 너에게 처자냐? 너 또 풍 쏘고 잠이 오냐? 아니 여러분도 아니에요. 그럼 이제 어이구 큰일 났다. 내가 언제 그래서 뺏고야 왜 그래 진짜.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진짜 빵 떼어줄게. 네 인생의 상한가를 만들어줄게 내가. 나 믿지? 나 믿을 수 있지? 내 믿어요. 내 주식 미쳤어. 내 주식 마이너스 20% 주식이 지금 물려가지고 오오오오오. 옛날에 그 로켓단 합방하는데 방송국에 셀카 올려달라고 해서 내가 프로필 사진 올려드린 분 한 명 있어. 아씨 희진한테 올려줘야 돼. 희진아 여기다가 희진 적어가지고 희진아 언니야 희진이 방송국 뽀뽀찜 내 꽃뿅 언니가 남기고 가 하트 희진이는 내 꼬얌 언니의 희진이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. 희진이 오글거리는 거 개 싫어하는데 남겨놔야 되겠다. 희진이 뽀뽀 쪽 내 거 쪽 이렇게 언니가 잘할게 희진아 이렇게 이럴 때면 그렇게 남겨줘요 그런다. 한 번도 남겨준 적 없어. 전 그런 거 안 해요. 남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프리카는 둘둘 린입니다. 진짜 정말.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쉬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아프리카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념일 방송하고 막 푹 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해가지고 뭐 장기 유방이라든가 없어요 저는. 전 누가 더 괴롭히면 더 잡초같이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방송하는 스타일이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잘 되니까 또 방송하는 스타일이라서 쉬는 날이 없어요. 요즘 텐션도 좋아요. 진짜. 요새 뭐 산삼 처먹나봐. 사진 찍어요. 너 왜 자꾸 4개월 남았다 그래. 4개월 뒤에 너 그만두고 뭐 네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뽀뽀야? 4개월 뒤에 네가 그만두고 뭐 다른데 이직해갖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? 다시 돌아오게 돼 너. 너도 다시 돌아오게 돼. 악당이야. 4개월 뒤에 누나 망했으면 좋겠. 저거 안 되겠네 진짜. 야. 아니 월급 주는 사람인데. 너 이 새끼 머리 내라오. 아프리카 영어 너무 어렵다. 희진아 정리해서 파일로 보낼게. 엑셀 파일로. 언니한테 말하지 그랬어. 난 중국분이라는 줄 그러는데. 너도 보내줄까 뺏고야?